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렛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직원들도 CBDC 하는 친구들 뭐 컴퓨터 하는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렛저란 말을 많이 해서 네. 제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봤어요. 최초의 논문. 그 검색을 했어요. 렛저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 단어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단어가 나오지가 않고 네. 다른 논문들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거는 없고 있는 단어는 노드라는 말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노드하고 렛저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제가 아 노드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렛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이 바로 렛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가 처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서로 합의하고 네트워크를. 그게 노드가 컴퓨터고. 그렇다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쓰는 렛저는 금융에서 쓰는 렛저가 하고 다르다는 거를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금융에서 쓰는 렛저는 또 어떻게 뭐예요, 그럼? 금융에서 쓰는 렛저는 그야말로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그런 걸 예금 통장 원장 같은 거잖아요.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을 잃어버리면 신고를 하면 이미 발행된 거 취소화하고 새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원장. 갖고도 예 원장이고 원장이 하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소유권 보호입니다. 네네. 그죠? 얘가 내 친자입니다 하는 호적 등본이라든지 저 이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하고 학적부라든지 네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그건 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그래서 원장이 없거든요.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네.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고 재발행 안 해요. 그건 네 책임이지 하고 원장은 민상법상 소유권 보호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소유권을 보호해 주지 않은 원장이라고 그러면 원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제가 CBDC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은행이 덤터기 쓸 수가 있다. 원장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기록을 어떤 기록을 하는데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는 원장이라고 그러면 그건 원장이 아니고 낙서다. 취미생활이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강력하게 하는 얘기라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분산 원장이 아니고 분산 공장이다. 조폐공사 지금은 돈을 한 군데서만 만드는데 지금 만 개의 마이너들이 만들잖아요. 디스트리뷰티드 팩토리다. 그렇게 봐야지 원장이란 말은 처음부터 틀린 말이다 하고 제가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봐서 지금 그래서 본 거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 원장의 의미부터 달라요 지금. 원장 이 부분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교수님 생각. 렛저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이 노드들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돈의 전송이 되는 거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이거를 보호를 할 거냐?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된다 그러면 원장은 뭐 법에 의해서 지켜지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 법으로 지킬 거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로 원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인 거죠. 기존 개념의 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효과는 동일한 원장이다. 그렇죠. 누구도 위변제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죠. 넓게 보면. 그게 법적으로 그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법원의 문제고 그리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냐는 또 다른 이슈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은 저 위조 방지 장치거든요. 원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조 방지 장치하고 원장은 컨셉 자체가 다른데 예를 들면 흔들흔들한다. 기존의 원장에서 홀로그램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위조 방지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분산된 기능 정도지 이게 원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컴퓨터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원장은 금융에서의 원장은 의미가 다른데 그리고 왜냐하면 그 원장은 그리고 국가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벌써 이제 국가 주권 작용이 들어가는데 민간인끼리 원장을 만드는데 소비자는 소유권은 보호가 안 된대.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러면 원장이란 말을 쓰지?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좀 굉장한 혼란이 지금 생기는 거고요. 근데 국가만 원장을 보호하게 돼 있네. 그렇죠.
원장을 만든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네. 이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예. 꼭 그 국가기관일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민간 기업도 그렇죠. 근데 그게 법으로 보호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학적부는 그 대학이 발행을 하는데 그 이 사람이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럼 그건 뭐냐 이게? 이건 이게 학교는 민간인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졸업했던 예. 제일 네. 큰 차이는 뭐냐면 예. 모든 금융 시스템은 예. 중앙화 시스템이야. 예.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예. 모든 법적인 체계는 예. 만약에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예. 주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예.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게 책임지는 게 바로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예. 물려 있는 예. 컴퓨터의 그룹이 예. 모든 거를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컨셉이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면 그렇죠. 다른 단어를 만들어야죠. 완전히 다른 거죠. 아, 네. 원장이라는 단어 말고 네. 다른 말을 무슨 노드로 쓰든지 뭘 하든지 그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스트리뷰 레저,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분산 원장. 원장 관련해서는 예. 일단 이런 인식의 차이가 좀 있으시다. 예.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화의 속도를 이제 뭐 시속 30km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가정하면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막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 변화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실 수도 있어서 실제 우리는 한 시속 30 정도로 가는데 지금 분석은 한 시속 5-60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어쩌면 좀 너무 일찍 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게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아닐 수 있는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질문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네. 자, 빨리 저를 잡아주세요. 입사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하시죠. 윈윈입니다. 3% 대표이사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 시원해. 그 부분은 네. 대표님. 첫 번째로 선도 유저가 다른 유저를 더 많이 가르치시고 함께 가도록 독려하세요. 그러니까 빠른 데이터를 보는 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리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예전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글 올리시는 분의 숫자는 인터넷 사용자인데 전체 대비 작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 인구 대비. 네. 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배우셨던 분들이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까지 정말, 정말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티즌이란 말을 쓰시는데 전 국민이 네티즌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형태의 표현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건 패드거든요. 트렌드는 더 긴 거고 패드는 짧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추세를 봅니다. 데이터가 저희가 한 20년치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보시면 어떤 키워드나 네. 그 함의가 얼마만큼 추세가 연장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건 명백하게 추세가 강한 것만 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더 약한 시그널들이 더 의미가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이유가 그게 더 작은 파동이지만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네. 근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정프로입니다. 네. 아, 이게 굽신굽신해. 평상시하고 다르다. 아유. 뭐? 보통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 리서치 센터장님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하면 뭡니까? 배신감 때리는데. 네, 기다려보세요. 혹시 하나 제 약점 잡히면 제가 한번 들어갑니다. 네. 그럼 오늘 알려주신 키워드가 코로나의 확산이 소강상태로 바뀌던가 다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세미나들이 꽤 있었는데 네. 워낙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기업 그룹사의 전략부터 그다음에 뭐 행정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그때마다 작년 중반 후반까지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언제 원복할 거냐. 원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삶이라는 게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늘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오면 적응하는 형태의 방법이 더 많이 시도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재택근무? 예. 할 수만 있으면 좋죠. 하면 좋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만나뵀던 많은 기업들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겠죠. 예. 재택근무가. 예. 직원분들이 눈에 안 보이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재택근무라는 키워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걸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이게 한국의 재택근무라는 키워드의 그런 변천이에요. 보시면 회사 출근이라는 게 위에 있는 키워드고요. 밑에 있는 블루가 재택근무라는 키워드거든요. 네. 이 키워드는 한국에 없던 단어예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재택근무란 말은. 아... 재택근무가 예전에 아주 작게 있었는데 네. 연관어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소자본 고수익 알바입니다. 투자. 아, 그 낚는 글들이군요. 그건. 거의 뭐 낚시 형태의 네, 그런 네. 사파 다단계 같은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재택근무라 그러면 일단 의심해봐야 되는 광고 이런 거였거든요. 구인공고 예. 같은데도.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멀쩡한 기업들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같은 경우라면 벌써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뭐 당연한 거다 느끼는데 제가 만나 뵙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안 한 조직도 많고요. 네. 하셨던 분들도 좀 그 단계가 낮아지면 네. 다시 원복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유가 신뢰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오피스에 있는데 네. 부장님이시죠. 뭐 밑에 부에 직원분들이 한 대여섯 명 계시면 예, 보신다고요. 일하나? 뭐 모니터도 좀 보고 이렇게 정말 지지색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집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일을 안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지? 본인은 집에 있으면 일을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그 불안감에 뭐라고 있냐면 수시로 폴링을 해봐요. 그래서 김대리 지금 뭐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신저로. 네네네. 근데 또 메신저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5분간 아이들이면 이게 그린에서 옐로우로 바뀌고요. 네. 15분 정도 아이들이 되면 레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손을 뗐어? 5분이나?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직원분이 깐 게 있어요. 자리 안부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마우스를 흔들어줘요. 이 앱이. 그래가지고 아, 소프트 여적으로? 그렇죠. 아니 뭐 자가격리 14일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야 자리 안 구청에서 전화 온다. 앱 이름이야 저게. 이동 안 하면. 그러니까 이쯤 되면 네.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나 이거를 까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합의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모였냐면 이거였죠. 일을 하려고 모인 거지. 그럼 일을 하면 돼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출근 몇 시에 했어? 네. 9시요. 퇴근 몇 시에 했어? 6시요. 일은 뭐예요? 일을 해야 돼? 9시 오래매. 6시 가래매. 그럼 있었으면 됐지 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을 디파인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규칙을 디파인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보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더한 게 중국 케이스인데요. 이 방석은 뭐냐면 내가 엉덩이를 떼면 월급이 깎인대요. 뭐 이런 거. 방석이? 아 센서가 있어요?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긴 하는데 중국 얘기입니다. 뭐 별별 걸 다 만든 거죠. 아 스마트 방석.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를 다시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기반으로 그에 했던 일들의 결과를 바라보는 걸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네. 거죠. 뉴스의 이면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백브리핑. 기업의 속사정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컴퍼니 백브리핑. 해외 유명인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채널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시대의 위너입니다.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백브리핑의 방송 내용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백브리핑 자주 보시죠? 네, 아, 가급적 라이브로 보려고 알람도 설정해뒀어요. 오늘의 백브리핑은 이미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 있습니다. 야, 우리 테슬라는 백브리핑 뿐이에요. 나도 백브리핑 구독하고 화성 갈 거니까! 나도 몰랐던 내 기업의 속사정을 알려주는 5시 정각 컴퍼니 백브리핑. 호기심 많은 어른들의 경제 교육 방송 7시 30분 오리지널 백브리핑 잘 기억하시고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자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고영결 교수님과 함께 어떤 기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봅니까? 제가 그 항상 옷을 이제 입고 나올 때 약간 생각을 해요. 오늘 컨셉하고 좀 맞춰가야 되겠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사실 핑계대는 거죠, 뭐.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오늘 할 기업은 네. 누가 보면 정말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기업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기업이 아주 시작될 때 그때는 아, 여긴 약간 아사리판이었다. 아, 요즘에 아주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세입니다. 대세. 3프로 TV 효자 프로그램이 된 효녀 프로그램이 된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고영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하게 예, 사와디카. 사와디카 꿈깝. 네. 안 아파요. 이런 거. 아파요. 그럼 태국 가는 거예요, 태국? 예, 오늘 태국 기업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인사를 이렇게 시작을 해 봤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 또 태국인거든. 아, 고 교수님은 어떤 나라를 하더라도 다 그 나라 분위기야. 그 나라 분위기야. 인도 하면 인도. 예, 인도 옷 입으면 바로 인도 여자 되고요. 뭐 태국 가면 태국 스타일 그러니까. 되고. 예, 그다음에 좀 약 약간 운동복 좀 입으면 예, 재미교포 됩니다. 아, 맞죠, 맞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재용이 참석했던 결혼식 그런 이슈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인도 기업이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오려다가 제가 좀 약간 참았는데. 아, 교수님이 아, 있으세요? 제가 예, 저는 아니, 그 근데 교수님은 인도 정통 의상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사리. 그걸 네? 예, 사리 사리를 예. 입어드려도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아프간 히잡 있잖아, 예. 부르카 예. 그거 쓰셔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뭐든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전통 의상을 입는 대로 다 혼혈 같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글로벌한 예. 느낌이 다 있으시구나. 추임새를 조금만 넣으시면. 그러니까 넣어드리면 바로 그렇게 네. 오리지널을 보여요. 아, 근데 진짜 인도 의상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아, 예, 제가 그 사실 그 입고 나오든지 사진을 띄우든지 하고 싶었는데요. 한복은 잘 안 어울리시죠? 아니요, 생각보다 한복도 괜찮습니다. 약간 각이 져서 그런데요. 근데 원래 그 한복은 이렇게 어깨선이 내려가는 아. 그런 이렇게 둥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무슨 제복 같습니다. 각이 집니다.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인사이트 이런 것도 참 좋겠지만 데이터로 일단 만들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고 네. 예, 그걸 이제 과거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투자에 접목시킨다는 게 우리 강한국 작가님의 투자 원칙. 아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박세익 전무님은 그래도 조금 더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더 투자도 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신 거라고 네. 보면 될까요? 우리 강 작가랑 저랑 이게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데 아. 퀀트를 믿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믿고 해야 되는데 항상 진짜 실행을 할 때는 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떨리죠. 네. 떨리죠. 혹시라도 이번엔 틀리면 어떡하나? 네. 이번이 그동안에 9번 맞았던 것 중에 한번 틀린 이 케이스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퀀트도 그 퀀트가 왜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지 그걸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유가 4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왜 주가가 네. 반드시 오르는 줄 알아요? 그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해하기로는 아무래도 한국에 제조업 기업들이 많고 이게 이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원가이기 때문에 뭐 그게 싸지면은 아무래도 순이익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 부분도 맞고요. 제조 원가가 떨어지죠. 두 번째는 근데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진다 해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유가가 떨어져서 제조 원가는 낮아지는데 물건이 팔려? 아, 그래서 팔리지 않는다. 네. 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그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이제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예. 시장의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유가가 100불 하다가 40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기름이 유가가 100불 할 때는 100조 수입한다고 보면 예, 40불 떨어지면 40조 수입한다고 보면 돼요. 아, 예, 예. 그러면 수출이 조금 둔화돼도 그만큼의 교육 조건이 엄청 좋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확 늘어나죠. 아, 네네. 예. 그러면 페드에서 금리 0.25,
뭐 0.5% 내리고 하는 거 효과보다 유가가 떨어짐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 유입이 훨씬 커요. 유동성 때문에. 네, 네. 엄청난 유동성 효과가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네, 네. 오, 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유가가 폭락했을 때 유가가 폭락하면 다들 그런 얘기예요. 경제 이제 리세션 시작됐다. 아, 네, 네. 또 심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공황 다시 온다. 그런데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우리나라 유동성이 늘어나고 재정원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죠. 아, 네, 네, 네. 주유소 들어가면 지금 1,800원, 2,000원 되는데 1,2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나마 한 달에 내가 내는 기름값도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소비도 개인의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유가 40불 밑에서 들어가는 전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아, 네, 네, 네. 아, 요런 시간을 우리 좀 정기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동 좋습니다. 네. 우리 정말 컨트로 접근하신 우리 강 작가님, 강한국 작가님, 그리고, 물론 이제 컨트적인 것도 베이스로 까시지만, 또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거에 또 있으시는 박세익 전문님. 네. 강한국 박세익의 증시 전망. 그래서 강박증. 강박증. 예, 3프로 TV 강박증으로 우리 박세익 좀 오늘 이제 1차 라운드, 1라운드가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뭐 한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모여서 퀀트적으로는 지금 어떤지 현재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들려드리면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으로도 좀 볼 수 있으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딱 이렇게 직관적인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영광입니다. 저는 너무 좋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책을 탈탈 한번 털어보죠. 네. 1, 2, 3부 해가지고 무섭다. 네. 탈탈 한번 털어보는 시간. 네. 아, 우리 강웅 작가님, 박세익 전문님 정말 두 분 팬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굉장히 색깔이 좀 달라요. 우리 강웅 작가님 좋아하는 팬들이랑 박세익 작가님, 박세익 전문님 좋아하는 작가, 저 팬들이 약간 색깔은 다른데 그분들을 다 대동 단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증시 강박증 한번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그 팬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강환국 작가님 좋아하는 분들은 실력자들이 좋아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실력 남성분들이 많아요. 네. 남성 팬분들이 성별로는 많고 박세익 전무님 여성 팬들 되게 많고 예 그건 아니고 끝나고 이렇게 딱 보면 네, 댓글창 보면요 네. 네 그렇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 우리 박세익 전무님 여성 팬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제 채널에 보니까 구독자 중에서 88%가 남자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많이 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3-4%였는데 그래도 그게 많이 발전한 겁니다. 네. 네. 아 저도 팬이에요 우리 강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88% 중에 하나. 네. 자 우리 박세익 전무님과 우리 강한국 작가님 두 분의 이 아주 다른 컬러를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시간 저희 3프로 TV에서 계속 좀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기획을 해도 두 분은 괜찮으시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핀란드 핀란드 얘기, 예, 핀란드 네. 이야기했죠. 뭐 겨울철이니까 핀란드 괜찮은 것 같죠? 오늘은 어디 갑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이 나라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안 좋은 일로. 네네네. 네. 저 정프로님도 부탁을 하셨으니 또 네. 제가 이제 또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아시아로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는 이제 미얀마. 미얀마. 예. 정식 명칭은 이제 미얀마 연방공화국인데. 아 연방공화국에? 예. 연방 뭐 연방이라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한번 떠나보는 거죠? 네. 뭐 미얀마를 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불행하다, 마음이 안 좋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오늘은 행복이라는 나라, 행복과 관련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아, 행복이 좀 더 네.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행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 이제 GDP처럼 우리도 수치화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국가의 어떤 운영의 기조로 삼아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말을 이제 처음으로 하고. 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있죠. 어딥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 그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 제일 유명한 나라가 이제 네팔이죠. 네팔. 예, 네팔 옆에 보면 예. 이게 나라인가 쉽게 옆에 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네팔이랑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팔이랑 살짝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부탄이죠. 부탄. 아, 부탄. 예. 가끔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네. 예, 한 번씩 나오죠. 거기. 네, 맞습니다. 당신이 사는 그 지역이 제일 행복하세요? 뭐 객관적으로 물어볼 평가할 때도 있고 주관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5위 안에 그리고 꽤 오랫동안 거의 1, 2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동네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구온연구소에서 찾아가야 될 동네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 새로이 탐험할 나라가 네. 있죠? 네, 불의 나라입니다. 불의 나라. 불의 나라. 예, 네, 화끈한 나라입니다. 화끈한 나라. 예, 어딥니까?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아제르바이잔. 예, 얼마 전에 그 전쟁 소식이 좀 전해지다가 네.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긴 걸로 뭐 끝났어요. 아르메니아랑 싸웠죠. 예, 알고 계시네요. 아르메니아랑 이제 네. 한판 붙었죠. 이름도 비슷해요. 자, 박사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뭐 올림픽과 더불어서 네. 옛날 이 생각도 나면서 잊혀진 동네지만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네. 아프가니스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예. 이 아프간 사태에 표정관리 잘 안 되는, 속으로는 기뻐 미치겠지만 좋다는 얘기를 못하는 나라가 있다. 네. 그 주변국 중에 어디다? 예. 아시잖아요. 아,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 예. 네, 파키스탄. 예, 지구본연구소 첫 번째 나라. 처음 지구본연구소 시작했던 파키스탄입니다. 의상이 혹시 오늘 컨텐츠와 관련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니면... 좀 뭐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좀 뭐 더운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아, 네. 네. 여기도 덥고. 어디입니까? 요즘에 뭐 영화에서 좀 등장하는 나라죠. 네. 예.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모가디슈라고. 모가디슈요? 예. 소말리아. 예, 소말리아. 네. 오늘 소말리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대한민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네. 가장 높이 평가하는 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예, 이... 네. 오늘 나라는? 예. 오늘 나라는 이 단어를 아시면 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식이 좀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시는데. 아재. 예. 백러시아라는 그러면 이제 요즘 쓰는 용어로 하면 네. 벨라루스. 벨라루스? 예. 벨라루스 알죠? 벨라루스는 아시죠? 네. 이 벨라루스를 예전에 백러시아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를 따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소국이라는 그런 또 희한한 명칭을 붙였죠. 강하지만 작은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 나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간척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선진국, 복지국가 등등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예,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많지만 최근에 뭐 대통령도 이쪽을 방문하시고 해서 헝가리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헝가리요? 헝가리. 그중에 얼마 전에 최근에 그래도 한 나라가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어디죠? 모잠비크. 모잠비크? 예.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거제도를 방문해서 아, 네네. 예, FLNG 이제 그 인도식에 이제 참석을 하셨죠. 보면은 뭐 이왕 아프리카 간 김에 네. 한번 가기도 힘든데 네. 이번에는 계속 아프리카 다른 나라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르완다 말씀을 좀 드렸다가 최근 뉴스에 이름만 들어본 나라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해가지고 네.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이제 적도기니예요. 적도기니. 적도기니. 예, 적도기니. 참 재밌죠. 나라 이름입니까? 네, 예, 나라 이름이 적도기니예요. 오늘은 르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르완다. 르완다는 이제 지구본연구소 옛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석기 시대쯤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는 이제 나라인데. 아프리카 관련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르완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른바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애플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 애플이 이제 1경짜리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고서에 쓰곤 했거든요. 네. 이 전기차가 일단 기본입니다. 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이제 동일 무게, 동일 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들의 배터리 셀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에너지 효율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는 저희가 전기차 그거 만들기 진짜 쉬워. 말씀하신 생각대로 저도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이 건전지 한 3만 개 사가지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붙여서 제가 그 위에 타면 전기 자동차라고 모터에다 붙이고 네. 돌리면 되지.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새로운 업체들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결국 지향점은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전기차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다지는 것은 중요하죠. 이걸 가기 위한 시작일 뿐인 거죠. 야, 오늘 되게 중요한 설명 하나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율주행을 왜 전기차로만 해야 되냐. 그야말로 자율주행인데. 아, 연료로 할 수도 있지. 휘발유차도 자율주행만 하면 컴퓨터만 되지. 컴퓨터만 잘 달면 되지. 컴퓨터를 잘 달면 되지. 네. 그럼 그 컴퓨터는 뭘로 움직이냐. 자동차 배터리, 우리말로는 배터리 그거 하나 더 갖고 다니면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AC전기 계속 발전되니까 또 있지. 그렇게 하면 컴퓨터야 뭐 얼마 되겠어? 돌아가는 거죠. 그게 무슨 뭐 다리미도 아니고 그러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오늘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컴퓨터의 소비 전력이 하나의 예지만 GM이 갖고 있는 크루즈라는 회사의 테스트카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카 네 예. 3에서 4kW시가 요구됩니다. 시간당 3에서 4kW, 네, 4000W.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전기차에 실리는 7-80kW시다. 그러면은 컴퓨터만 돌리다가 산술적으로는 20시간 돌리면은 1m도 이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아. 배터리 완충해서 컴퓨터만 돌려도 20시간 돌아가면 끝이다. 안 움직여도. 네. 네.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게 자, 아까 모터도 한번 예를 드렸지만 이 컴퓨터, 인공지능으로서 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저전력으로 높은 연산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거기 그 녀석이 전기 많이 잡아먹으면 이두저도 안 되네. 네. 그래서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 하드웨어적인 그 칩 공급자로서 선택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것도 이제 PC나 서버 기반의 엔비디아가 모바일 기반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저전력으로 고연산화할 수 있다는 걸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 난 그래서 왜 CPU가 전기 적게 먹는 게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줄이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집에다 콘센트 꽂아놓으면 그거 뭐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아낀다고.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차에다가 넣고 이동할 때 써야 되니까 네. 자동차 배터리를 덜 소모해야 멀리 가고 그러니 그 실험 CPU가 필요하다. 네네네. 네. 애플은 또한 유명하거든요. 저전력에 고연산을 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설계자로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죠. M1 칩이 유명하고요. 예. 그러니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쪽에서 막 개방하고 공개하고 있는 69년 5월에 여의도 개발 지도인데 네. 개발 계획 정확히는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 계획 69년 5월 네. 서울특별시 한강 건설 사업부 공개된 자료입니다. 네. 저 때는 강남 개발 계획이 없었던 시절입니까? 따로 가고 있었죠. 한강 개발은 가고 영동 개발은 영동 개발이. 아 저건 또 여의도로. 여의도 시작은 됐죠. 아. 오늘 여의도가 우선 얘기를 네. 이렇게 됐고. 시청 찾아볼까요? 예, 그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가면 시청터가 있어요. 저 예, 시청 광장 시청 여기를 올려고 했었던 아, 거네. 지금 63이 시청지구 땅이네. 63빌딩이죠 저게. 아 저기 63인가요? 대법원도 그 정도 아니야? 대법원 지구쯤 아닐까요? 아 대충 여기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구나. 그래야지 이제 남쪽 개발이 되니까 딱 중앙. 그것도 괜찮아. 여기 여의도 안에 청와대도 들어오고 국회 뭐 저, 다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그냥 행정 잘못하면 막아버리고 그냥. 그렇지 뭐 잘못하면 거기 있어 그냥 있어 예산 한 정도 안 되면 밖으로 나 밥도 주지 마 거기 그냥 있어 아 음식 같은 거 안 넣어주고 시위할 때는 배 타고 딱 뚫고 아 그 마장동 하면은 우시장이 네 그렇죠. 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 마장동 우시장에서 소 가죽이나 뿔 발굽 등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왕십리 지나서
살고지. 예, 그렇습니다. 성수동에 재화 공장이 많은 게 그거구나. 그겁니다. 실어 와서 풀어주면 성수동에서 신발 만들고 그걸로 단추 만들고. 한일상이라고 하는 슈퍼가 있었대요. 그렇죠. 평상 하나씩 입고 저기서 애들 놀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슈퍼가 한진 슈퍼가 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주인이라고 하세요. 10년, 12년, 13년, 15년, 16년, 17년 이제 슬슬. 아, 드디어. 그리고 드디어 18년. 아,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봤죠. 네. 이 철거된 걸 된 3개월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네. 이런 분위기가. 저 위치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옆 양옆에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나도 서울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데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이 서울을 다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거나 자라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을 아는 거지. 조선시대의 길이 개념이 반드시 편한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빠른 길을 가지. 그렇지. 기왕 불편하거든. 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쓸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 너무 가팔라서. 네, 너무 가팔라서. 네, 네. 근데 1917년 건데 아직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한 100년, 100년 더 됐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콘크리트가 참 튼튼해요. 한 100년 네. 됐는데. 그럼요. 멀쩡합니다. 아직도 멀쩡하네. 그래서 사랑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뻘이었다가 1900년대 초에 들어가서 총독부가 대규모 운하 사업을 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굴포천 김포대운하 이런 걸 뚫으면서 비로소 농농사지대가 됩니다. 그 동쪽 끝이 마곡인 거예요. 농촌 마곡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양천수리조합이라고. 아, 수리조합. 이게 제 친구가 헐기전 찍은 건데 양천수리조합이라고 써있죠. 그저 농경지 정리하고 배수 만들고 하는. 아. 저게 엄청난 권력이었지. 그렇죠. 수리조합이. 그럼 물건을 이쪽으로 트냐 저쪽으로 그렇지. 트냐 이거는 뻘이 되고 이거는 문전옥답이 되고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구획을 지어주고 새로 배치하는 건데 말씀하신 그럼. 것처럼 어디가 물고기 가깝냐에 따라서 이건 그럼. 사월이 걸린 문제죠. 아, 그래요. 농업 시대에는 이게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5년 4년까지도 마곡 가면은 대규모 농농사 논밭이 펼쳐져 있는. 그래서 제가 길을 주목하는 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택지 개발을 하면은 안타까운 게 네. 마지막 흔적인 길이 없어지면은 거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흔적을 찾을 수가 없군요. 없죠. 그 유물, 유적 유물은 어쩔 수 없는데 길까지 흔들어 버리면은 거기는 역사 끊기는 겁니다. 네. 50년쯤 뒤에 아파트는 경부선으로부터 걸어서 15분 거리 정도까지다. 그 이후는 공동화 된다라고.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52세라고 가정하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는다고 그래요. 정년퇴직을 앞둔 그 임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네.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정년이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려고 쓸까 하고 막연히 앉아있는데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 마누라는 뭐라고 쓰는가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육사인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쓸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1시간 남는데 곱하기 365일 하면 1년이고 그 31년 하면 그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거든요. 그럼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에요. 12만 4465시간을 1967로 나누면 63년이 되거든요. 야, 그러면 정년 퇴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퇴직하고 31년은 네. 느낌상으로는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로 본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또 저는 아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지겨울 때 막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걸 빨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업이 막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그래도 주특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주특기를 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지금도 계속 눈도 나쁘지만 매일 신문 몇 개씩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보니까 역시 어느 회사의 김부장, 박부장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 김갑돌 이런 그러니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다들 그러거든요. 일까지 주워보세요. 왜 내 일을 안 하는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 보면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2033년 한 10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없어진다. 예. 네. 미리미리 젊은 시절부터 이게 준비가 없이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 쭉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뭔가 조금 새로운 일을 했는데 그 일과 함께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갖고 나가서 독립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40대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중요성, 그런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도 매우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 왜 부르셨어요? 저는 진짜 경제의 기역자도 모르고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 꿈이 뭐 이제 뭐 가수 뭐 세계 최고의 뭐 락 밴드 뭐 명반을 만들고 근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 통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테크다 아니면 뭐 어떤 것에 뭐 투자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저에게 장착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거기 가서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가수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가 아니거든요. 뭐 재테크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재테크 하거나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면 네네. 그 사연을 읽고 상담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마음이 힐링이 되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힐링만 담당하는 그럼요. 아, 예.